정부는 지난해 그린 뉴딜 및 탄소 중립 시대를 견인할 가스터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하나 종합화학이 한국 서부 발전과 손을 잡고 친환경 발전 기술을 실전에 활용하기 위한 시험에 나섰습니다. 한화종합화학은 지난달 30일 한국서부발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혼소발전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한화종합화학과 한국서부발전은 그린뉴딜 저탄소 발전 분야 수소혼소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함께하고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수소혼소 발전이란 가스터빈에 수소와 천연가스를 같이 연소해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수소혼소 비중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드는데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인 수소 발전의 전 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화종합화학은 안살도 에네르기와 수소혼소 발전 솔루션을 보유한 자회사 PSM과 ATH사에 대한 인수계약 체결을 했었는데요. 두 회사는 글로벌 가스터빈 업체의 자회사로 이미 수소혼소 발전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서부발전은 평택 1복합발전소에서 운영됐던 80MW급 가스터빈을 제공하고 한화종합화학은 이 가스터빈을 활용하여 수명 연장 수리 및 수소혼소 발전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화종합화학, PSM과 ATH 및 한국서부발전의 기술 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한화종합화학은 가스터빈 연료를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이산화탄소를 10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가 실증도 계획 중인데요. 수소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한화종합화학의 친환경 발전 기술을 기대하겠습니다.